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소용했냐? 장난으로 한 거야? 응? 장난으로 한 거야?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 그래서 시계만에서 장난일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모르겠어. 좀 힘들어. 지금. 그럼 이 발음 연습은 어떻게 해? 뭐 간장 공장, 공장장, 지금은 목한 공장장 이거 해? 정확한 발음으로 빨리 읽는 거. 아, 빨리 읽는 거? 뭐 어떤 거? 장분복처럼 막 빨리 하는 거. 정확한 이름으로 산문이 있거나 막 이런 거 있으면 해봐.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빨리 읽어.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 어떻게 속독으로 대결 한번 해볼까? 그래, 대결 한번 해봐. 지코야, 네가! 헤이! 어. 너 나와. 어. 한 명씩 그냥 지복해, 그냥. 영훈이. 어, 그거 봐, 차고 있는 시계 걸고 하자, 이번에. 리벤지 한번 해볼까? 좋았어, 시계 걸렸어. 시계 걸고. 시계 진짜 걸은 거지, 너? 야, 저 협찬! 한번 보여줘. 속으로 쓰는 거다! 협찬 아니야, 시계지. 내 거야. 이거 어디 거 돌핀이냐? 돌핀. 오, 형 야광이야. 어? 알... 이거 뭐야? 진짜나. 야, 무조건 이겨야 돼. 좋은 거예요? 그쪽 비싼 거야. 쏘거라! 좋은 거야? 야, 야 좋은 거예요? 네. 와, 마크가 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어디 빨리 빨리 너를 때려 끌어놓는 거야. 여기는 재밌겠다. 자, 그럼 찍고 시계 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걸고 할게. 오케이. 이거 지면은 쏘거리 준다고? 진짜로? 그럼 너도 못 걸어. 너 지면 뭐 줄래? 손목 시계 없으니까 그냥 손목? 내부자들! 200원이야! 왼손을 찍고 그다! 빼주면 되는 거 같아. 모히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면 먹는데 어떻게 해? 이두분이 기대입니다. 자, 준비! 옛날에 말이 나서 말인데 내가 엄청나게 말을 많이 만들어. 됐어, 다 풀었어? 준비! 시! 이거 보여줘. 시작!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다 풀었어? 준비! 시! 이거 보여줘. 시작!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라 온유의 장애 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바이올렛 색과 검정색, 그리고 회색의 빛깔들, 소나기에 울려오는 종소리, 징소리, 바이올린의 취현, 가을밭에서 보이는 연기, 산길에 흩어져 있는 비둘기의 귀, 자동차에 앉아있는 출산 부녀자들의 좁은 어깨, 유령 가극단의 여배우들, 세 번째 줄에서 떨어진 어릴 광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휴가에 맞는 휴가에 맞는 자자지. 왜냐면 찍고 지금 16초 나왔대. 16초. 16초? 16초. 천천히 읽어도 그냥 16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응. 그냥 15초만 나오면 그냥 가져가면 돼. 오케이. 준비. 수근이 안 틀리기만 해.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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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서. 오 좋다 좋다 좋아.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질문인데 질문이 다 주잖아. 연습. 우리 다 외웠어. 연습하자. 연습 아니야. 아니야 각자 혼자만 해서. 빨리 빨리 이거 봐. 이거 바보같이 얼마나 문제지. 맨 이렇게 구타셔가지고 막 박사선을 또 가만히 들리고 막 가만히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엄마들이 유도가 문당이야. 몇 초나 왔어. 나 어렸을 때 사는 가정 다 얘기한 건데. 아직 신내림 받은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잠시 다른 분이 들어오신 거야. 효전에서 어머님의 뒤를 이으려고. 수근이 아니었어. 사실 딱 했는데 그름. 어떻게 했는데? 그름. 난동치고 마음장애. 준비! 시작!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랴. 온유의 장애 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바이올렛 색과 검정색, 그리고 회색의 빛깔들, 둔하게 울려퍼는 종소리, 징소리, 바이올린 지연, 가을밭에 보이는 연기, 산길에 투자 있는 비둘기의 깃, 자동차에 앉아있는 술세한 부녀자들의 좁은 어깨, 유랑 가득단 열배우들, 세 번째 줄에서 떨어진 오리깡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휴가의 마지막 낙타. 이거 빨리 저 전당 포가야 돼. 16초에 15초로 내 패턴 이수마스. 정정식 정정식. 야, 네. 근데 이게 왜냐면 뭐 이렇게 딱 딱 맞춰. 뭐 형 손에 차니까 가짜 같아. 야, 우리 지코가 형 우리 1등한테 큰 선물 갖고 온 거네. 진짜. 지코야. 손 집어넣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손 안 뺀다. 끝날 때 돌려받을 생각 절대 못해. 저 형 손 안 빼는 거 봐. 이제 손 안 빼. 진짜 시계는 장난이니까 결국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지. 진짜 아니야. 에이 뭐 이거 방송인데 끝나고 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처음으로 그냥 가는 형을 보면서 야 이 진짜 웃겨! 수근이 형, 너 진짜 해바라기
강아지 가야만 했냐? 진짜 가냐? 나오다가 있다가 너 뭐 장난으로 한 거야? 응? 장난으로 한 거야? 확실하게 이게 그래서 지금 와서 장난일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모르겠어 좀 힘들어 지금 장난이 아니라면 오리지널 케이스도 갖다 줘 다볼수 있게! 색깔이 이거랑 똑같거든 우리 그린 칼라! 야 보증서도 갖고 와 보증서! 야 칩칩하면 500에 사가든가 아 진짜로 가야지 야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야, 애들 삥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애들 삥 뜯었다고 내가 이거 치고 줄 테니까 형이 나 하나 사줘 그래 그린 칼라 맞다 반장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지코컵 받았다 하면 되잖아 반장 시원하게 빨리 나, 시원하게 얘기해 이불 고급 짝퉁 하나 내가 가줄게 형, 아 장훈이 형! 장훈이 형! 고급 짝퉁은 무슨 말이야? 아, 낫다 우리 아니 형이 낫다! 야, 지코야! 이거는 형이 교훈을 주는 거야 함부로 뭐 걸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건전하게 놀이로 가는 거지 함부로 뭐 걸고 아이고, 짱이다 잘한다 홍보대사야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형이 다시 주는 거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코가 찾은 이 시계는 형 거지 이제 내가 선물해 준 거야 감사합니다 야 형 진짜 멋있다 형 완전 대인배 대인배야 그러면 이제 지코가 차고 다닐 저 시계는 승훈이가 선물한 거야 승훈아 그래 배 아파? 너무 좋았다가 너무 좋았다가 승훈이가 좋겠어? 야 지코야 어? 너 녹화 끝나고 그 도끼 씨한테도 나오라고 그러면 안 돼? 시계 맞춰 우리가 다 따가자 야 도끼는 아, 도끼는 차고 시계랑 차고 차 다 같이 가자 형은 차고 보여 도끼는 차고 보여 도끼는 집에서 찍자 어 도끼 집에서 아는 형님 최초로 최초로 우리가 어. 원정 녹화 거기서 우리 발음 연습만 해서 시계 다 타오게 지코 봐봐 지금 소매 안에 시계 쏙 감췄어 지금 우리가 아 그러면 지금 보신 분들은 내가 가졌는 줄 안단 말이야 우리가 달래까봐 아니 보는 소매 안으로 시계를 쏙 모아가지고